소개할 곳은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장승백 1호에 위치한 율곡수목원입니다. 율곡수목원은 식물유전 자원의 보전과 증식 전시를 위해 조성된 장소로, 과거 1960년대 산림녹화 사업을 통해 울창한 산림이 잘 가꾸어진 시유림을 새롭게 탈바꿈시킨 곳입니다. 2013년 조성계획 승인 고시를 기점으로 조성공사가 시작되어 2015년 6월에 임시개원을 하였고 2021년 6월에 정식개원하였습니다. 현재 율곡수목원 내에는 21개 테마별 식물 주재원이 있으며 시민들이 기증한 15동 70그루의 기증나무와 함께 700여종 8만여 그루의 나무와 500여종 22만여 포기의 초벌류 등 총 1300여종 30만여 본의 식물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율곡수목원에서는 두 가지의 대표적인 숙제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유아 숙제형 프로그램과 80대까지 참여 가능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입니다. 수목원을 감싸는 5km 길이의 수목원 둘레길은 임진강의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 초현기길, 뭉바위 등이 포함되어 있어 풍성하고도 다채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북쪽으로는 임진강 동쪽에는 화평산과 감악산 등이 위치하고 있어 임진강 일대 및 산자수명암 명산을 한눈에 조망이 가능하며 주변의 율곡이와 황희선생 유적지와도 가까워 일대의 연계 관광이 가능합니다. 운영시간 안내입니다.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17시까지입니다. 입장 마감은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입니다. 입장료 안내입니다.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주차장 주차요금 안내입니다. 주차요금은 무료이며 넓은 주차장이 있어 주차 이용하기도 편리합니다. 대중교통 안내입니다. 경의중앙선을 타고 문산역에서 하차하셔서 1번 출구로 나와서 시내버스 노선은 92번 버스를 타고 오시기 바라며 소요시간은 율곡수목원까지 15분에서 20분 정도 가량이 소요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